네,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나와 있는 이건입니다. 자, 방금 전에 토트넘이 번리를 4대 0으로 눌렀습니다. 이날 승리로 토트넘은요, 프리미어리그 2연패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에게 0대 3으로 지고, 이날 웨스트햄 원정을 가서도 2대 1로 졌었죠.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은 분위기였는데, 오늘 번리와의 홈 경기에서 4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토트넘은 승점 3점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토트넘은 공격적인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요. 케인 선수를 최전방 원톱에 세우고 손흥민 선수를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로는 가레스 베일, 그리고 중앙에는 루카스 모우라를 배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이 필요했고 공격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2연패 중이었고 그 전에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오늘 공격적인 전술을 들고 나왔고 전반 2분, 정확하게 68초 만에 선제골을 집어넣으면서 토트넘은 4대 0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오늘 2도움을 기록을 했는데요. 정말 멋진 활약이었습니다. 전반 1분에 왼쪽에서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 가레스 베일 선수의 골을 도왔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왼쪽에서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10분에도 손흥민 선수 왼쪽에서 파고들다가 오른쪽 반대편으로 달려들던 가레스 베일 선수에게 날카로운 수루패스를 연결하면서 가레스 베일 선수의 두 번째 골을 또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 왼쪽 측면에서 아주 좋은 모습들을 계속 보이면서 팀 공격에 힘을 실었고요. 아무래도 케인 선수, 손흥민 선수, 베일 선수가 살아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도 공간이 많이 나게 되고 토트넘은 전체적인 그런 공격력에 있어가지고 아주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사실 이제 토트넘은요 후반 21분에 루카스 모우라를 빼고 델리알리를 투입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뭐 중간에 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또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손흥민 그 델리알리를 넣으면서 지금 이제 가레스 베일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해리 케인 그리고 손흥민 가레스 베일과 그 델리 알리의 그런 조합이 어떤지 움직임이 어떤지 시험을 해보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했고요.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 좋은 찬스를 한두 차례 잡았는데 마지막 슈팅이 골문을 넘어가면서 골까지는 기록하지 못했고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손흥민 선수 파고들면서 케인 선수에게 정말 날카로운 패스를 했는데 그게 케인 선수가 골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아쉽게 도움 해트트릭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손흥민 선수 도움 두 개를 기록을 하면서 리그 7호, 8호 도움이고요. 네. 시즌 전체로 따지면 14호, 15호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정말 시즌에서는 18골 그리고 8호, 18골을 기록을 했고 15호 도움까지 기록을 하면서 올 시즌 공격 포인트는 33개를 기록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물론 지금은 가레스 베일 선수가 대부분의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도 오늘 정말 가레스 베일급의 좋은 활약을 하면서 가레스 베일 못지않은 활약을 하면서 팀의 4대0 승리를 이끌었다는 소식과 함께 네. 이상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경기 직후 토크 이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